용사를 모셔다가 대통령이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응대를 해주고 감사를 표시하고 있고요. 당장에 억울하게 북괴군에게 총살당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신원 회복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정권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요. 이 정권이 저 위에 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 말단 간부까지 전부 다 빨갱이 쫓아내고 애국 우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투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4개월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째 집회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재정 헌법을 만든 재헌국회 자리입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가 됐지만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드는 헌법을 만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신 게 압니다. 뭐 오늘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제천에서 저 충남 서천에서 안동에서 다 오셨어요. 멀리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투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 나와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군대에서 나라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고 있던 우리 아 군기가 흐트러졌어요. 정권을 잡았으니 끝났지 뭐. 그거 아닙니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갖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젊음을 바쳤던 우리는 윤석열 정권 수행하는 한미동맹 강화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1개 6개 6군 대위가 김정은 참수작전 2급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기지 않나 북의 지령을 받고 문재인 선거운동을 하고 F-35 전투기 도입을 반대한 운동한 여기에 7개 우익단체는 외칩니다. 힘이 없는 거짓 평화, 평화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여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6.25 전쟁 발발 72주년 행사를 시작함을 선언합니다. 2022년 6월 25일 날 정군 국연회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대한민국 수옥 총연합회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일파만파 애국 총연맹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전사 예 특전사 용사님들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부대 특전사와 해병대 용사님들 제일 많이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전군 구국동지 총연합회 지금 오늘 행사의 총주관자들이신데요.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만 명의 장교를 배출한 가장 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 상사관학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갑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정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죠? 이제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으시죠? 오늘 모임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실버 혁명에 성공한 것입니다. 화이팅! 두 번째는 6.25의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광장에서 투쟁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이팅! 0.73%의 승리라고 하지만은 저는 사전선거와 본선거의 차이를 보면서 야 이거 많이 손을 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실버 혁명을 성공했습니다. 화이팅! 60대, 70대, 80대
여러분들이야말로 4.19 혁명의 주역입니다. 그 당시에도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4.19 혁명을 했고 백 몇십 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 4.19 혁명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가난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미술 안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북한하고 가까운 놈들이 이것을 북한한테 바치려고 할 때 가만두고 있을 수 없었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꼼짝 못하던 정권을 뒤엎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겁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제 우리나라는 3만 5천 불의 소득을 갖는 세계 경제 10대국이 되었습니다. 제조업으로 치면 600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이 있지만 6.25 끝나고 나서 원조 받은 분유를 우리 선생님이 큰 솥에 끓여가지고 그걸 나누어 먹던 그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주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화이팅! 이것을 선생님들은 유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교를 이겨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의 모든 갈등과 해서 모든 것을 총을 넣고 그것이 우리 교육현장까지 갔었고 유교를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아이들 기억 속에서 없애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켜야 됩니다. 지난 4월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지난 4월에 윌리엄 웨버라고 하는 미국 예비역 대령이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운동을 해서 안전수를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개월을 선회하고 북한 마목수입니다. 북한 동파에게 자유를 줍시다. 6.25를 상기합시다. 6.25를 상기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통일원 차관이셨던 김서구 차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는 1950년 6월 25일 이 나라를 지키다 살아한 105만 명의 이 나라의 젊은 영혼들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달려온 미군 36,595명 전사한 영혼 이행들 만인이 보안연대에서 사망한 70명의 합동보급단 용사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이 나라의 귀한 젊은이들 이어 혹시 네가 날아가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가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죽음을 위해서 울어달라고 일러다오. 저 보세요.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 간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서 울어줘라.